판다와송 안녕하세요. 애둥이 여러분, 푸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바오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판다와송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판다월드의 판다샵 바오가족의 굿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앞에서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정말 풍성하고 예쁜 바오가족들의 굿즈가 많이 있네요. 저도 몇 가지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굿즈 위주로 구매를 해서 저희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 이번 주에 추석이 있죠. 추석 연휴 기간에 친척들 가족들끼리 모여서 바오가족들의 이야기와 또 바오가족들의 굿즈까지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 앞에서 한번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주 바오가족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요. 또 특히 쌍둥이들 한 번에 더 교체를 잘 마쳤고 제가 주토피아 카페에 게시를 해드렸는데 둘째 이바오가 왼쪽 아랫니 송곳니가 사카슬카슬하게 조금씩 올라와서 그런 성장 단계의 변화도 있어서 아주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빨이 유치라고 하죠. 나중엔 다 빠지고 영구치로 자리를 잡게 될 텐데 이빨이 어느 정도 다 올라오면 우유가 아닌 딱딱한 고체 고형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신호를 알리기도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이 친구들의 성장 과정과 모습이 어떤 모습을 또 예쁘게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우리 푸바오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고요. 야외에서 뭐 나무에서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퇴근을 조금 지연시키기도 했고 또 러바오도 워낙 단독 생활을 좋아하고 수컷 판다로서 낭만을 즐기고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러바오도 행복한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고 행복한 그런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오가족들 영상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다음 주에 또 추석을 잘 보냈을 바오가족과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겠네요. 바오가족의 영상을 만나보시면서 즐거운 해피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와라 바오가족. 우리 슈퍼스타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시고 뭐 하시나요? 고구마 만드신 다음에 명상 시간이군요. 좋은 꿈 꾸셨습니까? 뚱빵뚱빵한 꿈 꿨어? 뚱빵아? 배 안 고파? 배 안 고프구나. 많이 먹고 잤구나. 내가 뚱빵뚱빵한 꿈이니까. 동생들이랑 엄마는 아직 꿈나라다. 백일호의 옆집 아저씨는 잠깐 일하는 것 같은데 몸이 무거운가 봐. 뒤척뒤척 하고 있어. 꿈도 잘 거야? 스트레칭을 좀 하시지, 스트레칭을. 꿈아, 영상 끝나면 얘기해줘. 영상 갖다 줄게. 알았지? 너무 누렇다, 너. 이렇게 몸에 일부러 뭐 이런 거 바르냐? 원래 혼자 털이 겉에 두꺼운 털들이 기름기가 있고 꼬창꼬창한 데 있어서 때가 잘 안 탄다고 좀 아니다. 미안하다. 예쁘다. 첫째랑 둘째가 모형이랑 스타일이 좀 다르지. 첫째는 아이바오 니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조금 성격이 급한 것 같아. 진주하게 찾기는 하는데 잘 못 찾아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침착하게. 침착하게. 옳지. 침착하게 잘 찾아봐. 쭈쭈먹는 소리도 상당히 힐링이 됩니다. 뒤통수도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쭈쭈먹을 때 뒤통수. 차분하게 차분하게. 옳지 옳지. 첫째가 조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먹을 때 그래 골고루 봐봐. 차분하게 천천히 빨아야 돼. 급하게 막 힘차게 빠르면
해준다고. 지금 아쉬워. 지금 아주 좋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그렇지. 엄마도 이렇게 팔로 이렇게 튕기면서 너한테 신호를 보내잖아.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먹지 말고 이러면서. 부자 먹네. 완전 파묻혔네. 첫째 방은 엄마 쭈쭈 먹을 때 입안에 엄마 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주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엄마 쭈쭈만 입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이렇게 평온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이마우도 잘하고 있어. 아이바도 아주 편안해하네요. 어쨌든 우리 아기가 편안해야 엄마이나 아이바도 편안하고 엄마이나 아이바도 편안해야 우리 아기도 편안합니다. 서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잘 먹네. 맛있죠? 맛있죠? 쪼쪼쪼? 우쭈쭈쭈쭈. 아빠 등무늬를 가진 첫째 털이 빼곡해지면서 눈가도 조금 흐릿해졌네요. 나중에 또 솜털들이 두꺼워지고 또 겉털들도 두꺼운 털이 또 겉에 또 이 정도 자라나면 눈이가 더 명확해지겠죠? 좀 잘 먹는다. 얼른 먹고 얼마나 자랐는지 또 얼마나 먹었는지 우리 체중 한번 재보자. 바둑에서 재워주세요. 핥아주고 다독이고 장 운동시켜주고 배변시켜주고 편안한 시간. 배에 힘이 들어가나 봐. 아이고 첫째 봐. 고개 들면 힘이 많이 줄어드는 거 번쩍번쩍더네 이제. 엄마가 저기 예배하고 개미를 도와주지 말고 어느 순간 엄마는 떨어져 있다가 엄마한테 안겨 있다가 스스로 소변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용맹하시네, 우리 첫째.
아이봐, 애기가 아이봐 뱃살에 깔린 줄 알았어.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애기 괜찮은 거 맞지? 어째 고틈으로 그냥 애기도 편안해 보이긴 하네. 우리 아이바오가 어련히 잘하는 얘기지. 괜한 걱정을. 아이바오가 뱃살 활동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애기는 엄마 뱃살 밑으로 얼굴을 빼꼼내는 거 아주 편안한 얼굴인 것 같아요. 첫째 바오, 일바오. 엄마 뱃살이 그래 보여도 아주 포근할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우, 발바닥도 핑크 젤리. 같이 움직이고 있고 싶었네. 우리 똥 강아지 엄마를 예쁘게 뛰고 자네. 엄마랑 깔깔한 고기를 만드세요. 오? 일어났어 이거? 너 밥 더 먹고 싶구나. 대나무가 그쪽에 있구나. 오늘 더 갖다 드려? 그런 거야? 알았어. 눈빛만 봐도 알죠? 이거 뭐 주고 왔는지. 대나무가 더 먹고 싶은구나. 바로 갖다 줄게. 밥을 더 달라고 했어요? 혹시 밥을 더 먹고 싶었어? 자, 맛있게 드세요. 이거 아니야? 버터랑 사과랑 당근은 왜 안 주냐고? 대나무 먼저 먹고 줄게요. 아이고, 희귀하네 우리 아이바오도 이제. 우리 러바오의 아침 산책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 날씨다, 가을이다, 가을, 그지? 우리 가을 판다, 낭만 판다, 러바오. 낙엽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데, 울긋불긋 낙엽이랑 러바오. 또 낙엽 아트랑 함께하는 러바오를 기대해 주세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요?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눈을 감고서는 먹을까? 헬리콥터 지나간다. 헬리콥터, 헬리콥터 안녕! 잘가! 헬리콥터가 날아가든 말든. 동글동글 러바오, 인형같은 러바오, 순대게 러바오. 맛있게 먹어요. 풍포라, 풍포 판다가 됐네. 수고. 수고, 풍포 판다야? 풍포 판다로 변신. 머리 한번 써주세요. 머리에 쓰는 거라니까. 이 사람아. 아. 아이고, 어른지다, 파괴자. 모자 파괴자. 머리에 쓰는 거예요. 프린세스. 머리에 써서 풍수 판다로 변신해주세요. 옳지. 옳지. 머리에, 그렇지. 아이고, 쓸 수 있었는데, 아깝다. 대나무 껍질을 거기다 담지 말고. 그릇이 아니야. 머리 거꾸로 들어야지. 거꾸로 들어서 써. 빼꼼. 아, 거꾸로 잡아서 써야 된다니까. 가짜 엄지도 있고, 잘 잡으면서, 잘 써봐, 머리에.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머리에 쏙 들어가는데, 이제 머리, 어렸을 때 그거 써봤잖아. 기억나지? 어렸을 때 모량을 탔었는데, 지금은 딱 맞을걸? 머리가 왕크, 왕비해져서. 머리 왕크졌잖아, 너.
모자는 그대로라고. 그렇지. 머리 위로 딱 올리라고. 아이, 머리 하나 한번 써줬으면 좋겠는데. 엉덩이 끼워달라고? 어이구, 인어공주가 됐네. 너무 요염한 거 아니야, 자세가? 자세가 아주 요염합니다. 안 쓸 거면 좋아요, 가지가게. 이거 뭐, 자세가 너무 옳지네. 가져간다, 이제. 와우. 대나무를 왜 그렇게 들고 먹는 거야? 무슨 의미요? 엑스요? 아니면 새총이요? 아니면 와이요? 무슨 의미일까? 그냥 한 번에 많이 준 거지?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먹어. 이파리 맛없나 보다. 줄기만 먹네. 줄기 뿌바오 선생님, 맛있게 씹어 드세요. 구이. 손가락으로 안 되니까 너. 아, 사진 찍을 때 손가락으로 안 되니까 구이 한 거구나. 알았어. 이 아이바오 여기는 귀에 넣고 누워서 먹는 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누워서 먹으면 소된다니까. 후바오한테 하도 많이 했는 얘기인데 이게 아이바오한테 이 얘기를 해줄지 몰랐네. 누워서 먹는 것도 아주 예쁜데? 대나무 많이 먹고 나서 되도록이 대나무 먹고 나서 워터를 먹는 아이바오. 맛있어요. 누워서 먹는 맛도 있지. 누워서 원래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바오지? 이런 모습으로 또 워터 먹는 모습을 가까이 찍으니까 아주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아이바오. 맛있죠, 맛있죠? 고민빵 먹었어요. 다 먹었어? 그래. 오빠한테 구스러기까지 다 먹어야 돼. 아이쿠.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안 봐? 시커먼 것 같아. 아이고, 딸내미가 다리를 너무 예쁘게 모으고 자는 거 아니야? 어디가 안 가러 가? 인간시계요. 어디 하늘로 슝 날아가는 꿈이구나. 예쁘게 다리를 모으고 팔을 쭉 뻗고 슈퍼맨 자세로 주무시나.
쌍둥바오 둘째 바오가 자라면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매트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펑퍼지만 얼굴 이제 넓게 넓게 움직이면서 활동해. 와. 바람 시원하다 여기. 마을 바람 오늘은 송바오 드론이 출동해서 후바오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우, 방사장 청소해달라고 쓰지 말고 먹는 거 아니다. 감성 벤치 주변을 예쁘게 쓸어주세요. 맛 없을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 그걸 먹는다고? 부시지 마라. 들어가자 이제.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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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깄다 러버.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우리 아이바오는 좋겠다. 응? 이렇게 보물단지를 품 안에 맨날 안고 있을 수 있고 너무도 예쁜 순간입니다. 우리 쌍둥바오의 첫째가 엄마 품에서 젖을 찾아서 먹고 있는 순간이에요. 너무도 아름다운 순간이죠. 아, 나른해. 아픔 졸리구나 아이바오. 애기 얼른 젖 먹이고 코 주무세요. 이제 아기가 젖을 빠는 소리도 많이 커져서 쫙쫙쫙쫙 많이 들려요. 어? 아이바오? 몸이 나른해져? 눈이 감겼네 우리 아이바오. 까매서 잘 안 보이죠? 감고 있습니다 눈을. 너무 예쁜 쌍둥이 보물단지. 보물단지가 보물단지를 품었네. 이것도 두 마리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 중이죠. 우리 똥빵 똥빵 쌍둥바오. 우리 첫째 바오 이제 잘 찾아 먹네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래서 빠졌어요. 아우 아이바오 잘하고 있네. 힘내. 많이 키웠다 그치? 잘했어 아이바오. 대견해. 실룩실룩 너무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접지를 바꿔서 골고루 골고루 잘 찾아 먹으세요.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젖꼭지를 빨았던 흔적이 있고요. 네. 아래쪽 젖꼭지를 다시 빨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네. 슬슬 쌍둥이 뒤통수도 아주 귀여워지고 있습니다. 한디어 뒤통수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한가득이네. 공둥이가 엄마 품 한가득이야. 많이 먹어. 아이고. 아기를 이제 그만 먹으라고 그러나 봐요. 엄마가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잘 조절을 하고 핥아주고 달라고 달래고 어르고 해서 장 운동도 시켜주고. 이제는 앉은 자세도 되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엄마. 나중에는 이렇게 바닥에 엄마가 좁은 자세를 하면 앉은 자세로 고개를 들고 저기 찾아서 먹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아이고. 엄마 해불러요. 입안이 흥건해졌네요. 입 주변이. 엄마가 다 닦아줄 거야 이제. 엄마의 사랑 또 듬뿍 받아서 아주 분홍분홍분홍 해졌네요. 입 주변 봐, 입 주변. 옳지. 자 이제 엄마랑 한숨 코 자요. 얼른 자라 이 녀석. 토닥토닥토닥.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입으로 물어서 들어올릴 때 엄마의 날카로운 송곳니에 아기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간혹 있는데요. 호랑이도 그렇고 야수도 맹수들도 우리 아이바오도 냉수도 아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치지 않을 정도로 힘 조절을 아주 잘해서 아기를 보살피니까요.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이게 야생동물의 습성이고 특성이거든요. 엄마가 아기의 뒷목 뒷덜미를 물어서 들어올릴 때 사실은 아기들은 그걸 느껴서 알기 때문에 제일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받아들이죠. 뒷덜미를 잡았을 때 되게 편안해요. 얌전해지죠. 한번 재보자. 쭉쭉 쭉쭉 쭉쭉
엄마 밥 먹는 시간이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온몸이 딱 꼈네요. 이렇게 들고 우리 집으로 도망가고 싶네. 잠깐 기다려줘. 요 방 청소 좀 하고 다시 엄마랑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줄게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천사가 따로 없구만 이 친구. 응? 아까 엄마 젖도 많이 먹었지? 청소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들어갑시다. 오이샤 오이샤. 신기하지? 나 누구게? 이 녀석 한 손가락 하시네. 이제 고개도 번쩍 들고 용맹하시네. 나 누구게 했더니 성봐! 이렇게 한 거야? 응? 일단 기다려줘. 난 청소부야. 여기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알았지? 깨끗하게 청소해. 아이고 시선을 저를 따라오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네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주러 오신 분이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엄마 밥 먹을 동안 얌전히 놀고 있어. 너는 뭐라고 하든 말든 엄마는 이제 얌전히 맛있게 먹네. 참 좋다 그치? 이제 확실히 막 사물들을 보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이제 몸 잘 쓰면 너 갖고 놀 거리 대나무부터 갖고 놀면 되겠다 그치?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 열심히 노력해라. 꼭 성공해. 저쪽 끝까지 가려고 하지. 파이팅. 후방우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로 오르기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 무거워지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엄마도 아이바우도 한국에 와서 이 정도까지 간혹씩 타기는 했었는데 후바우도 이제 몸이 점점 성장하면서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일에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아이바우처럼. 지난번에 이 낮은 나뭇가지에 매달렸다가 콩 한번 떨어져서 조금 밖에 나오는 걸 고민이 많이 생긴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금은 편안하게 대나무도 많이 주고 바깥에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게 상태를 만들어서 실을 또 스스로 나오고 싶어 하니까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한번 나오고 해봤는데 잘 먹고 나무 끝까지도 어김없이 올라가는 거. 아이고. 어렸을 때와는 또 다르게 몸집이 많이 커졌으니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냐. 안 되겠어요 이제.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군요. 야 옛날에 네가 아니야 지금. 너의 몸무게랑 체중이 내려와. 얘 큰일난다. 가자. 안 되겠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갈바람이 선선하니 좋았죠. 또 아늘아늘한 나뭇가지는 내 몸을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리야 이제. 엄마도 이제 높은 나뭇가지에 안 올라가잖아. 안전하게 이제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굵은 나뭇가지에만 올라가길 바래요. 이제 네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 나뭇가지가 와이사 나뭇가지가 네 몸을 다 품지 못하지 않을까? 그 아래 더 굵고 편안하게 널 감싸줄 나뭇가지들 있잖아. 거기까지만 올라가. 이제 안 돼. 다리에 쥐나 계속 아기 할 거야? 그 자리에서 계속 아기 할 거구나. 영원히 아기 해라.
수바 집에 가냐? 몸 늦었다. 야 이제 아주 그냥 그 짧은 나뭇가지 네 몸이 버틸 수 있다고? 대단한데? 균형감각 대박인데 날아가겠어 그러다. 거기서 살아. 여보 맛있어. 그냥 잘 어울린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한마디 해줘. 너처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여보처럼 운전 잘 보고 수업 드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푸바오의 성장 과정이 들어가 있는 엽서네요. 포토 엽서 너무 예쁘고요. 우와 이거는 파일 처리군요. 오 이거는 아마 제가 아이바오 찍어 푸바오일까요? 이거 푸바오 같네요. 푸바오의 삼각김밥 뒷모습 예쁜 증명사진 같은 뿜빵뿜빵한 얼굴. 아 스티커들 와 여기에 와 강바오님도 있고 저 어부바 하는 영상 그 사진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카드가 좋아서 저희 가족들이 가끔씩 모여서 원카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조커가 저랑 강바오님이 들어가 있길래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누룽누룽 누룽지 색깔을 잘 구현한 우리 푸바오 실사 인형도 뿔털까지 잘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은 이렇게 천정에 눌려있지만 이렇게 뿔털까지 잘 구현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안아봤는데 안았을 때 그 느낌이 이 시기에 그때 요맘때쯤에 푸바오 느낌이랑 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푸근히 기댔던 그런 느낌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푸바오죠. 왜냐면 발바닥에 이렇게 푸바오라고 이름을 써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짠! 여기가 또 아주 기가 막힌 굿즈들이 이 쿠션 실사, 푸바오의 실사가 삽입된 이거 아주 이거 끌어안고 자면은 행복이 아주 만땅만땅 체내에 축적이 될 것 같습니다. 쿠션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퐁신퐁신해요. 퐁신퐁신. 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판다월드로 오세요.